윌포드 주니어는 커피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커피는 그의 가족을 어떤 식으로도 먹여 살릴 수 없는 계륵 같은 존재였을 테니까요. 2012년 그의 아버지는 결국 암에 걸리게 되고 가족을 지탱하던 그의 삼촌 루이토 라마스토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할아버지는 시력을 잃어가게 되죠. 와, How can coffee live here? 우리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마스토스의 커피는 끝이다. 2014년 윌포드는 긴 투병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치 전쟁을 치르는 장군처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돌아오고 나서 그 누구도 BOP에서 그를 쉽사리 이기지 못했습니다. 라마스투스가 수많은 상을 휩쓸었기 때문이죠. 역사상 유례 없는 워시드 게이샤와 내추럴 게이샤를 동시에 1위를 하는 성과를 이뤄냅니다. 무려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말이죠. 그 당시 1위를 한 모든 커피들은 토레 라시였습니다. 토레 아와카테 엔부엘타 are my favorite. All three of them, yes. All three of them. 파나마 게이샤는 유독 다른 품종들보다 고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8년엔 토레라시 그들의 농장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있었습니다. 1800m에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0m 근처에 아구아카테 랏을 심고 1960m에 부엘타 랏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2000m 위엔 1년에 6kg밖에 생산이 되지 않는 아구아카티오 랏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업계의 역사를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2022년 엘리다 프라이빗 옥션에서 아구아카티오가 1kg에 2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라마스투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가진 상징성을 가지게 해줬죠. 이름 그대로 파나마 최고의 커피를 뽑는 대회입니다. 이 커피들 때문에 세계 각지에 심사위원들이 모이고 이 커피를 구매하기 위해 그린빈 바이어들은 돈을 옥션에 쏟아붓습니다. 최상위 0.1%의 커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큰 대회인 만큼 파나마 프로듀서들은 자기 농장에 어떤 커피를 출전시킬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윌포드는 어땠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마스투스는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2024년 그들의 최상위 랏 중 하나인 부엘타가 드디어 대회에 나갈 만큼 수확량이 되어 출품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